하단, 그러니까 하천, 중천, 상천 똑같아요. 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이 마지막에 올리는 유일한 효도, 그 49일 안에 그 지옥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혼을 잠깐 콘택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접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네, 선생님, 오늘은 네. 49제가 있고 있지. 진오기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제사인데, 혹시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가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불교가 활성화된 건 사실은 신라시대잖아요. 선덕여왕 때 가장 이제 꽃을 피웠고,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이 했던 게 원효대사나 삼형대사나 이런 분들이 또 역사에 이름을 찍죠. 자, 49제라는 말은 49일 동안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혼백이 49일 동안에 중천의 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49일을 하고, 49일에 제를 지, 말 그대로 49제는 제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불교의 신앙심이 투입이 돼서 중천에 떠있는 49일 동안에 자손들이 죽은 망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좋은 곳으로 극락 왕생을 해라. 윤회를 다시 해라. 좋게 천인으로 남든 인간의 세상에 다시 태어나던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49제고 모든 행사의 주관은 이제 오리지널 스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중천, 우리가 이제 중천이라는 뜻은 하늘은 하천, 중천, 상천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분류를 하고 세분화시키면 구천 개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구천, 아홉 개의 단계별의 하늘의 계단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은 중천에서 떠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람이 죽으면 하천, 그러니까 초입에, 문에, 이제 강림도령, 일직사자, 월직사자, 활직사자가, 삼사자가 에스코트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자 송방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에스코트를 해서 하단에 하천, 제일 먼저 도착을 하고 지옥계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이러한 과정이 49일 동안, 대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49제, 49일 동안, 아이고 아이고 곡도하는 게 있고, 옛날 양반가에서는, 안방이나 거실 쪽에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한문으로 위패를 다 써서 이거를 이렇게 더 창호지로 덮어놨다가 아침, 점심, 저녁마다 조공을 바치면서 자손들이 삼배 옷을 입은 상태에서 제를 지내고 음식을 지내고 향을 피우고 그래서 49제는 49일째 되는 날 많이 치르지만 보통은 그 안에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진옥이. 저는 이북만신이죠. 진옥이. 그 우리가 말하면 이제 길 갈라준다. 진진옥이, 진옥이, 자리 거지, 마른 거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진진옥이는 거의 뭐 7일장 안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돌아가신 지 사망한 시간이 7일장 안으로 들어오는 건 진진옥이. 그리고 7일을 이후로 넘긴 거는 그냥 진옥이라고 표현하고 한 달을 넘어가는 거는 그냥 자리 거지. 6개월 정도까지는 마른 거지. 자, 진옥이의 목적은 이 무속에서는 똑같이 저승사자가 에스코트를 하고 하단, 그러니까 하천, 중천, 상천 똑같아요. 단계는 지옥의 문을 들어갈 때는 지옥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이제 십수왕이라고 하죠. 수왕제에서 길 갈른다. 그래서 진옥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건 전형적인 무당만이 할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거는 진짜로 영검한 제자들이 하는 이유는 산을 만져서 화장을 했든 합장을 했든 새로 묘를 쓰든 산신에 대해서 그 땅을 그 땅의 소유가 인간이어도 사실상의 소유자는 산신님 거잖아. 그러니까 산내 벌전도 제껴가고 응? 산바람을 재운다 해서 산문도 열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이 마지막에 올리는 유일한 효도, 살아생전에 못했던 효도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진옥이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옥이를 진행할 때는 정말로 영검을 떠야 되니까 입관, 그러니까 염을한시, 염시, 입관시, 뭐 이런 하관식, 뭐 여러 가지 그 설법이 오리지널로 있습니다. 그때마다 영검을 다 떠야 돼, 거리거리마다. 눈을 못 감았고, 이렇게 뭐 피를 흘리고 마지막 모습이 깨끗하지 않았고 이거 일일이 다 진짜 영검 떠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만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근데 49세는 그냥 경문을 읽고 이렇게 덕담하고 축원문을 읽는 개념이라면 우리는 강신무기 때문에 신의 종이고 안테나 역할을 하고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짜 싫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재판, 우리 신과 함께 영화를 보면 네.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에 끝없이 인간의 마지막 염원과 힘이 하늘에 전달을 하면서 잘 봐주십시오. 우리 엄마 자 지옥에 남게 하지 말고 뭐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고 돌기둥에 철퇴 맞고 눌리고 뭐 진짜 똥물에 들어가지 말고 물에 그 당하지 말고 그걸 빌어주는 효자 효녀들의 마지막 굿이 진옥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같을 수 있죠. 망자를 위해서 극락왕생 윤회 죄업을 좀 씻어달라. 목적은 비슷합니다. 근데 형태와 의미는 엄밀히 또 다릅니다. 그건 종교가 다르니까. 그래서 무당이 관할하는 건 오리지널 진옥이는 만신의 영역이고 49세의 기원은 불교에서 온 것이고 그것에 주관되는 거는 스님이 하기 때문에 저는 무당으로서 한다면 당연히 진옥이 굿을 하되 네. 목적은 진심에서 우러나서 마지막 영혼을 맑은 혼을 받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을 못 남기고 이렇게 죽었더라도 만신의 몸을 빌려서 그 49일 안에 그 지옥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혼을 잠깐 콘택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접신.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 서로의 원한,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자식 간에 뭐 분쟁이 있었는데 마지막 유언을 못 남겼을 때는 그 맑은 혼을 받아서 당사자가 그 기운을 100%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원래 그거를 느끼게끔 해야 그 굿을 제대로 진행한 거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해주고. 그것이 불교 49지하고는 약간 색깔이 다릅니다. 혼백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꽃님들, 종교의 자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절에 다니든 성당에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이렇게 토속신앙을 믿든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와 애정과 존경심, 마지막 사랑을 다 기억을 하면서 자식된 도리를 합시다. 네, 그것도 마지막에 굉장히 멋진 말씀해 아, 주셔서 그래요? 눈물이 다행이네. 핑글하네요. 네. 많은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하게 살아요. 사랑합니다.